오늘은 산,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러 청산이라 이름 붙여진 완도 청산도에 왔습니다. 청산도에는요 순록길이 있습니다. 청산도 주민들의 말관 이동로로 이용되었던 길로서 아름다운 풍경에 최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 하여 순록길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존의 순록길과는 다른 성격의 등산 마니아들을 위한 명품길 1코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걸을 명품길 1코스는요 청계리에서 출발해 범바위, 장기미 해변, 말판바위를 지나 슬로우길 4코스와 만난 이후 난길, 사편제 촬영장, 도정항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도정항에 내려서 배시간이 맞추어져 대기하고 있는 공영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면 청계리 범바위 입구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도정항에서 출발해 청계리와 하산할 경우 버스 운행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요 배시간을 맞추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저 좌측으로 가시면 5코스 용길 코스고요. 저희들은 장기미 해변 범바위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측입니다. 멀리요 네, 우뚝에 보이는 거대 남봉에 범바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신넝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범바위까지는 이 포장길을 쭉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요 작은 범바위로 올라가 범바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범바위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곳 범바위는요 관덕리에서 범바위까지 이르는 길로 범의 머리 모양을 닮아 범바위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강한 자성으로 범바위 부근에서는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고도 불린다네요. 범바위는 호랑이가 바위를 향해 포효한 소리가 자신의 소리보다 크게 울리자 이곳에 더 큰 호랑이가 살고 있으라는 생각에 놀라 섬 밖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오면서 범바위라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범바위를 보시고요 이제 장기미 해변으로 지금 갑니다. 좌측으로는요 구들장 논들이 지금 조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바위에다가요 화살표로도 다 표시를 해놨네요. 그래서 용길로 명품 읽기 계속 진행을 합니다. 칼바위 전망대 왔는데요. 칼바위는 말 그대로 칼 모양을 한 바위입니다. 칼바위 전망대로 올라가 보면 아름다운 청산도의 풍광이 이제껏 걸어온 길과 어우러져 감탄사를 연발하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상도와 여서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장기미 해변 110m 남았습니다. 저 멀리 지금 용길이 보이는데요. 용길은 범바위에서 청계리까지 이어지는 길로 지그재그로 난 길을 따라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얼굴 크기만한 몽돌을 볼 수 있는 장기미 해변과 마을 농길 등 여러가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슬롯길이라고 합니다. 아, 장기미 해변 아주 멋지게 보고요 이제 진짜 장해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 해변을 다녀와서 명품길 1코스 시작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와, 이제 장기미 해석장 가기 전에요 매봉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좀 만날 수 있거든요. 계곡 물이 또 아주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기비 해변인데요. 연길에 자리 잡은 장기비 해변은 일명 공룡알 해변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큰 바위들이 흡사 공룡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장기비 해변 주변에 범바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성으로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고 자세히 달라붙는 신비의 몽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명품 1코스 시작점은 장기미 해변에서 시작을 합니다. 장기미 해변에서 범바위 방향 351m 지점에 명품 1코스 초입이 시작이 됩니다. 명품길이라고요? 표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요, 멋진 장기미 해변 한번 바라보고요. 장기미 해변에서 출발하는 명품길 코스는요, 4, 5부 능선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배낭길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야, 이제 아주 풀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우거졌습니다. 드디어 초소바위에 왔습니다. 궁 경계 초소가 있었던 자리라네요. 아, 초소가 지금 무너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탑스테이 쌓았네요. 자, 이제 말탄 바위를 향해서 고! 고! 이곳 사거리에서요, 저희들 말탄 바위로 갑니다. 좌측 말탄 바위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말탄 바위 정상입니다. 말탄 바위. 와, 시원합니다. 아주. 이제 말탄 바위에서부터는요, 슬로우케 4코스하고 합류를 합니다. 건덕리 해안 반풍림길을 지나면요, 1.9km 거리에 낭길 구간이 이어지네요. 낭길은 낭별의 길을 말합니다. 건덕리 버스 정장길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품 코스에는 OK 펜션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 저 멀 남은 추어탕이 보였는데요. 아, 친절히 벌써 한 그릇 했을 것인데 나뭇잎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요. 자, 이제 바닷가를 끼고 저희들이 이제 또 진행을 합니다. 청담을 채취에다가 지금 말리고 계십니다. 지금 권덕리 추억의 매점에서요, 맥주 한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상당히 걱정이 납니다. 4코스 낭길을 걸어갑니다. 이곳 낭길은요, 건덕리에서 부장리까지 이어진 길인데 낭떨어진 길로 하늘에 떠있는 듯 바다에 떠있는 듯 모호한 경계선을 따라 걷는 신비로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4코스인데요, 은리 앞길까지 1.38km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점이나 끝지점에 또 정자가 있네요. 시원하고 은리 해변 방파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해변에서요, 꼭 좌측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소나기가 막 내립니다. 이거 멀리 지금 봄의 왈츠 촬영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온 것 같습니다.
영화 첫 편제 주인공 송아가 대금을 위해 소리를 공부하던 초가가 자주 도전되어 있습니다. 첫 편제 길이거든요. 한국 영화 최초 100만 관객을 동원한 서편제 명장면, 주인공 세 사람이 진도 아리랑을 부리며 꾸불꾸불한 돌담길을 걷는 장면이 촬영된 길입니다. 봄에는 유채꽃과 청보리,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언덕 위에는 수놓아주면서 한 방의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청산도 순례길과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명품길 1코스거든요. 4, 5부 능선길을 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고 멋진 계량길이기에 아찔하면서도 스릴 있는 낭떠러지길 청산도 명품 1코스길을 적극 추천합니다.